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자와 후자를 나타내는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Virtue and vice is before you. This leads to misery, that to peace. 뒷사면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Virtue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peace는 가까이 있는 거죠. Virtue, vice 어느 게 더 가깝습니까? Vice가 더 가깝죠. 그래서 this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를 뜻합니다. 특히 이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어 꽉대기 내 앞에 있다. 후자는 즉 악덕이 되겠죠. 너를 비참함으로 이끌고 전자는 멋을 나타냅니다. 평화로 이끈다. 전자 후자를 나타내는 표현 정리해서 본다면 전자는 that, this 그리고 전자 후자 the one, the other the former, the latter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This와 that 문장의 앞, 뒤에 어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I'll say this. You shall never return home. 나는 이것을 말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this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언급되는 말입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너는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 문장 보시면 I must see him and that quickly. that이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을 나타내는 거죠. 나는 그를 만나야만 한다. quickly, 즉시 만나야만 한다.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apples. 복수로 돼 있죠? this, that은 아닙니다. 복수니까 these, those 이런 것들이 쓰이게 되겠죠. 다음에 I'm not so good as 뭐뭐만큼 좋지 못하다. We had last year. 우리가 작년에 먹었던 것만큼 좋지 못하다. 뭐가 됩니까? 작년이죠. 과거의 일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여기에 있는 빈칸은 that이 되겠죠. 그런데 복수가 되니까 those가 되겠고 앞에 거는 지금 현재 기준이니까 these 그리고 뒤에는 those 이렇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죠. 정답 10번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I will go and see him one of blank days. this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중심으로 한 시각, that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중심으로 한 시각이죠. 즉 가까운 시일 내에 그를 가서 만날 것이다. 현재를 중심으로 한 가까운 시일을 나타내죠. 그렇다면 뭐가 됩니까? this와 these 복수니까 these days 10번이 정답 되겠죠. 3번 보세요. Blank is Brown speaking. 전화를 걸 때 저는 브라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 쓰는 표현 I를 쓰지 않죠. I am Brown speaking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this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This is Brown speaking. 10번 정답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Do you remember blank time? We went up to town together. 우리가 함께 시내에 갔던 때를 기억하느냐?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바로 B번이 정답 되겠죠. 전자와 후자를 나타내는 표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전자는 that, 후자는 this. 그리고 the former, the latter. The one, the other. 문장 보시면 House is more valuable than money. 건강이 돈보다 더 가치가 있다. This cannot give us such a true happiness as that. This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 money를 나타내죠. 후자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that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 전자를 나타내죠. 건강만큼 그렇게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가 없다. 문장 보겠습니다. Dogs are more faithful animals than cats. These attach themselves to place and those to persons. 개는 고양이보다 더 충실한 동물이다. These 가까이 있는 거죠? 고양이를 나타냅니다. These 이것은 attach themselves to 무엇에 애착을 갖다 장소에 애착을 갖고 고양이는 장소에 애착을 갖고 those dogs 개를 나타내죠? 개는 사람의 애착을 갖는다. 두 번째 문장 풀어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If I were to choose between a strong body or strong, honest character, I'd take the latter and I'd want a reputation for honesty. 보세요. 가정법 문장이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봐둬야 됩니다. 그리고 저게 우드가 되는 거죠. 만일 내가 튼튼한 신체 혹은 건강하고 정직한 성격 사이의 선택을 하게 된다면 나는 무엇말 것이다.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후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건강하고 정직한 성격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정직함에 대한 명성을 원한다. 어렵지 않게 문장 볼 수 있습니다. The letter 후자를 나타낸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Henry the Eighth may have been a bad husband and a good king. 헨리 8세는 아주 나쁜 남편 그리고 좋은 왕이었을지도 모른다. 과거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the historian is interested in him. 역사가들은 그에게 관심이 있다. In the former aspect, 전자의 측면에서 the former 즉 나쁜 남편의 측면에서 only insofar as it affected historical events. 뭐뭐 하는 한에 있어서 so far as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에 영향을 미친 한에 있어서만 전자의 측면에서 관심을 갖는다.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Two main techniques have been used for training elephants. 두 개의 주요 방법이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Which? 바로 그것은 we may call respectively. respectively 단어 조심해야 되죠. 각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각각 바로 그것을 터프한 것 그리고 더 젠틀한 것 거친 방법 그리고 온순한 방법 온화한 방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 The former. The former라고 하는 것은 전자죠. The former method, 전자의 방법, 즉 거친 방법을 나타냅니다. The tough한 건 simply consists of setting an elephant to walk. 그것은 오직 코끼리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을 하는 것, 그리고 beating him, 때리는 것, 언제까지? Until he does what is expected of him. 그에게 기대되는 것을 할 때까지 그를 때리는 것, 바로 그러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Apart from any moral considerations, 도덕적인 고려를 별도로 하더라도, 조심하세요. Apart from이라고 하는 것은 빼는 것이 아닙니다.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도덕적인 고려를 별도로 하더라도 This is a should be a method of training. 이것은 어리석은 훈련 방법이다. 그 다음에 for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for를 이유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유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이유를 나타내는 for는 등이 접속사입니다. and와 같은 개념의 등이 접속사, 이유를 덧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노하는 동물을 만들어낸다. 바로 그러한 분노하는 동물은 at a later stage, 나중에 may well, 당연히 무엇마다, 당연히 town man killer, 당연히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동물로 바뀔 수도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turn이라고 하는 표현 봐야 되는데요. turn 다음에 명사가 나오죠. 무엇무엇으로 바뀌다 이런 뜻인데요. 이때 이 명사 앞에 무관사입니다. 관사를 쓰지 않아요. To turn a man killer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지 못합니다. 좋지 않은 문장이 됩니다. 무관사, 관사를 쓰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The general method requires more patience in the early stages. 그 온화한 방법은 초창기 단계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인내심을 요구한다. 하지만 For this is a cheerful, good-tempered elephant. 쾌활하고 성질이 좋은 elephant, 코끼리를 만들어낸다. 바로 그것은 We'll give him many years of loyal service. 수년 동안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다섯 번째 문장 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Politicians in every country can be roughly divided into those and those. 뭐뭐로 나뉘어져요.
그러면 이 뒤에 게 없다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죠. 나눠진다는 것은 둘 이상으로 나누어진다는 거니까 those 나오고 그리고 뭔가가 또 나와야 되겠죠. And those 이러이러한 사람들. 모든 나라의 politicians, 정치가들은 대체적으로 무엇으로 나누어진다. 어떠어떠한 사람들 그리고 어떠어떠한 사람들로 나누어진다. Reasonably, 합리적으로 이런 뜻도 있죠. 상당히 이런 뜻도 있습니다. Be satisfied with, 무엇에 만족하다. As they are,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것들에 만족하는 사람들. 그리고 those, 부하나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The former, 전제를 나타내겠죠. 바로 이러이러한 사람들 나타냅니다. Respect tradition, 전통을 존중하고. Oppose, to change, 급격한 변화를 반대한다. The latter, 부자가 되겠죠. 부자는 바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believe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believe in이죠. believe in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가치 있다고 믿다, 무엇이 존재한다고 믿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치 있다고 믿다, 가치 있다고 믿으면 뭐가 돼요? 무엇을 소중히 여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유령의 존재를 믿다, 유령이 존재한다고 믿다, 그럼 believe ghost 쓰면 안 됩니다. believe in을 써줘야 됩니다. 여기도 무엇을 더 한층 더 소중히 여긴다 이 말입니다. 발전 진보를 한층 더 소중히 여긴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they want to change some things quickly and completely. 그들은 어떤 것들을 quickly 빠르고 완전하게 바꾸기를 원한다. 다음 문장 읽어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I have no doubt that. 나는 대디아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대디아에 보시면 문장의 주어는, 대디아에서의 주어는 the fact가 되겠죠. 여기에 연결되는 동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어떤 사실, 어떤 사실이죠? The old man of America, 미국의 나이 든 사람들이 still 여전히 insist on being so busy and active. 너무나도 분주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집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다음에 can be traced to 무엇에 연유할 수도 있다. be traced to 무엇이 연유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에 직접적으로 연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무엇에 개인주의 individualism. 다음에 이쪽 부분 인디비디얼리즘을 수식하고 있는 거죠. 어리석을 정도로 추구되는 개인주의에 직접적으로 연유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확신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바로 그것은, 바로 그 인디비디얼리즘은 그들의 자부심, 그리고 their love independence, 독립에 대한 그들의 사랑, 그리고 the shame of being dependent upon their children, 그들이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에 대한 수치, 부끄러움, 이러한 것이다. 하지만 among the many human rights, 많은 인간의 권리 중에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어 있죠? The American people have provided for their constitution. 이렇게 묶어두면 됩니다. 미국 국민들이 그들이 헌법에 마련해 놓은 많은 인권 중에서 그들은 이상하게도 무엇을 잊어버렸다. 무엇에 대해서? Some important right. 어떤 중요한 권리에 대해서 잊어버렸다. How can anyone deny? 어느 누가 대디아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누가 대디아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Parents. 대절에서의 주어가 되겠죠? 부모들, 어떤 부모들입니까? Toil for. 누구누구를 위해서 애쓰다,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애쓴 부모들. Have lost many a good night's sleep. 많은 날을 밤잠을 설치됐던 부모들. 언제? When they are ill, 그들의 자녀들이 아플 때. 그러면 parents에 연결되는 동사는 have가 되겠죠. Have a lot to be fed by them. 자녀들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고 부양되는 거죠.
부양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 Have the right to be fed. 부양받을 권리, 그리고 loved, 사랑받을 권리, 그리고 존경받을 권리, 그런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 When they are old, 그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parents와 have를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fed, loved, respected, 서로 병렬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Can one not forget his pride of self in a great scheme of home life? 어느 누가 사람이 그의 자부심을 잊을 수 있겠느냐? 잊을 수 없다. 자아에 대한 그의 자부심. 무엇에 있어서? 그런데 in which, 위치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which의 선행사는 home life가 아니라 일반적인 구도, general scheme, 이게 바로 선행사가 됩니다. which의 선행사, 그 일반적인 구도 속에서, 일반적인 구도 속에 있는 구도 속에서 가정생활의 어떠어떠한 가정생활의 일반적인 구도 속에서 자아의 자부심을 잊을 수 있겠느냐? 잊을 수 없다. 자아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어떤 구도입니까? 사람이 justly, 당연히 are taken care of by their parents. 그들이 부모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고, 그리고 이건 분사구문입니다. 이건 분사구문이에요. 이번에는 having taken care of their children, 그들의 자녀를 돌본 후에, 그러니까 여기에 아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또 아가 있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부자들에 의해서 누구입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되겠죠. 그들의 자녀들에게 보살핌을 받는, 아하고 아죠? 받는 일반적인 구도 속에서 자아에 대한 자부심을 잊을 수가 있겠느냐? 잊을 수가 없다. 약간 문장이 혼란스럽습니다만 주어동사만 잘 연결시켜 나가면 문장 볼 수 있습니다. The Chinese have not got the sense of individual independence. 중국인들은 개인적인 독립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삶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은 is based upon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가정 내에서의 mutual help, 상호간의 도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there is no shame, 부끄러운 게 없다. Attached to circumstance, 어떠어떠한 상황에 연결되어 있는, 부과되어 있는 어떠어떠한 부끄러움이 없다. 어떤 상황입니까? Once being served by his children in the sunset of one's life. 이건 노년기를 말하죠. 노년기에 자신의 자녀들에 의해 부양받는 것, 봉사받는 그러한 상황에 부과된 어떠어떠한 어떤 수치, 부끄러움 이런 것이 없다. Some important light. 바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쪽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They have strangely forgot about some important light. 그들은 미국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상하게도 어떤 중요한 권리에 대해서 잊었다, 잊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중요한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들이 자식들에게 돌봄을 받는 것, 부양받는 것, 쉽게 말하자면 나이 들어서 자녀들에게 부양받는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some important right라고 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부양을 받는 거죠. 그래서 a right to be fed by their children. 세 번째 정답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